안녕하세요. 아나토미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. 오늘은 목이 아파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마사지 혹은 뭐 기타 근육 전기 마사지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봐도 앉기만 하면 다시 목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도대체 앉기만 하면 왜 다시 목이 아플까요? 제가 저번에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제 동영상 올려놨죠. 아마 이제 느낌표 보시면은 눌러 보시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 통증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? 물론 이유에 많습니다. 그래서 항상 검사나 뭐 자세한 근반응 검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간단하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여러분들의 상황을. 그래서 뭐 가장 대부분 흔한 이유가 뭐냐면요. 복부의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. 간단한 검사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자,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. 자, 서 있는 상태에서 턱을 당기고 이런 상태에서 한 분이 누가 자기 머리를 밀어줘야 돼요. 미는데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미는 게 아니라요. 대각선으로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거죠. 자세를 만드신 분은요 턱을 그냥 이러고 버티는 게 아니라요 턱을 당기시고 이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밀어보는 거죠. 자,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. 목 굴곡근 검사인데요 목을 이렇게 굽히는 근육들을 검사하는 겁니다. 대부분 이제 좌식 업무를 보시는 분들 아니면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앞에 있는 목 굴곡근 굽힌 근들이 되게 많이 약해요. 일단 앉아서 한번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서서 한번 해보세요. 아마 서서 하면은 강하게 나올 건데요. 앉아서 하면은 목 이 검사가 약하게 나올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바로 앉아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요. 복부의 참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서 있으면은 복부의 텐션이 가서 이 텐션이 목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도움이 되는데 앉아있게 되면요 복부 근육들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앉아서 검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목이 약하게 나오는 거죠. 한번 해보세요. 서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받을 때랑 앉아서 이런 식으로 턱을 당긴 상태에서 누가 내 머리를 밀었을 때 어떤 게 더 약한지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앉아서 했을 때 약하다라고 하면요 제가 보여드릴 다음 운동을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먼저 바닥에 눕습니다. 다리는 90도로 굽힌 채 그대로 바닥에 둡니다. 턱은 끝까지 당겨 주시고요 두 손바닥을 겹친 높이만큼 머리 뒤쪽에 받쳐주세요. 그런 다음 손을 떼며 그 높이를 유지하세요. 다시 말씀드려서 그 상태를 버티시면 됩니다. 호흡은 자연스럽게 쉬시고요. 최대한 1분 정도까지 버티실 수 있으면 버텨보세요. 자, 두 번째 단계입니다. 마찬가지로 턱은 당겨주시고요. 똑같이 두 손바닥 높이만큼 뒤통수에 대준 다음에 손을 떼주세요. 그 다음 한쪽 다리를 90도로 들고 쭉 뻗어주세요. 이때 발은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. 그대로 복부에 긴장이 들어간다는 걸 느끼면서 버텨주세요. 다리가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숨을 내쉬면 됩니다. 머리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. 세 번째 단계입니다. 마찬가지로 턱은 당겨주시고요. 두 손바닥 높이만큼 뒤통수에 댄 다음 다시 손을 떼주면서 그 높이를 버텨보세요. 이번에는 두 발을 들고요. 그대로 아까처럼 다리를 뻗어주세요. 마찬가지로 내릴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는 숨을 내쉬면 됩니다. 이때 복부의 텐션과 목의 긴장이 이어진다는 것을 느껴보세요. 네, 목 굽힘근과 동시에 복부의 갭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배워봤는데요. 되게 힘드시죠? 저도 아까 시원하는데 목 떨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어쨌든 이 좌식 업무나 오래 앉아있게 되면요. 이렇게 목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도 물론 약해질 뿐만 아니라 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복부 근육들도 마찬가지로 약해지게 됩니다. 도대체 목을 안정화시키는 것과 복부 근육이 무슨 상관일까요?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책은, 책은 그쵸 지금 말씀드린 홍보가 PPL 이런 네.
TPA를 할 수 있는데, 네, 지금 뭐 연락 주세요. 책을 좀 많이 읽어서. 자, 복부 근육들과 목 근육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, 아이고 카톡이 오네요.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톡이 많이 오네요. 소리를 줄여야겠죠. 이 책은 근막 경선이라는 책입니다. 근육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육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요, 자, 이런 식으로 배 근육과 목 근육들이 있죠. 이것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배 근육들이 짧아지게 되면, 물론 짧아진다는 표현은 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. 어쨌든 이 길이가 짧아지거나 단축이 되게 되면 목 근육대도 영향이 가겠죠. 다시 말씀드려서 배 근육이 짧아진다 라고 하면은, 자, 밑에서 잡아당기게 되니까,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겠죠. 그러면은 당연히 목, 연결된 목도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근막 경선 이론에 따르면요, 복부 근육들의 약화는 목 근육들, 목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의 약화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동시에 이 발 있죠? 발 근육들. 발목 한번 잘못 뼈었다가 목까지 망가지신 분들 많습니다. 이 근막경선 이론에 따르면 발목의 부상으로 인한 근막 조직의 유착은요, 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단순히 근막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, 발목에 한번 삐면 체중, 무릎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을 한번 삐게 되면 그 삐인 쪽으로 체중을 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요, 확실히 발목을 한번 삐고 난 다음에 몸의 균형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. 발과 목 혹은 복부와 목, 이런 식으로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근막 경선 이론 책은요, 그런 몸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.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. 얘네가 뭐 저한테 준 건 없어요. 줬으면 좋겠는데.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고려해야 될 게, 아, 내가 목이 아파, 그래서 목만 풀고 목만 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, 목이 아팠을 때 이 목과 연결된 신체 구조물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. 만약 전문가 선생님이 아니시라면, 일반인 분이시라면요, 아, 내가 목이 아픈데 혹은 목이랑 다른 것과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한테, 아, 제가 목이 아픈데 다른 부위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더 편하게 수업을 계획하실 수 있겠죠.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. 저한테 오세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반인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요, 어느 부위가 아팠을 때 그 부위만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이 부위가 아픈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지? 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시 말씀드려서 어깨가 아파요. 그러면은, 아, 내가 어깨가 아픈 이유가 이전에 다쳤던 목 때문에 그런 건지, 아니면 이전에 다쳤던 허리 때문에 그런 건지, 아니면은 손목이 아파서, 아니면은 손이 아파서, 아니면 악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, 이런 식으로 결과, 즉 통증이 나오는 결과가 아닌 이것을 만들어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더 쉽게 본인의 통증을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 운동을 꼭 해주셔야지만 목 통증이 없어지거든요.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스트레칭만 하거나 너무 이완 방법만 쓰게 되면요, 목 통증은 그때만 좋아지고 결국엔 호전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항상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, 정확한 운동 처방과 자세는 재활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거나요,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루에 얼마나 헤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하루에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세 번 해주시면 좋고요, 한 번 할 때마다 뭐 1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1분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근력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.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